자, 논리라면 시리즈 중에서 이제 입문 지문들, 독서 지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논리로 제가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소개를 하면, 바로 인문학 책을 9권 쓴 작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글은 논리적으로 쓰여질 때, 그게 학문으로서 진리로서 성립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제가 눈에 예를 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상대성 이론을 논문으로 글쓰기로 발표했고 그것들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에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인문학책 9권을 쓴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 편의 글이 논리적으로 완성되는지 그것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어떤 지문이 나오든 스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저의 독서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를 해주고 받아적고 그거에 대한 지식들을 받아적는 지식을 자료로 프린트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건 죽은 공부예요. 스스로 읽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 지문 분명히 EBS에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EBS하고 거의 90% 똑같지만 나머지는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이 지문들을 친구들이 읽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문학하고 달리 비문학 지문에서는 지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앞단락과 뒷단락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한 제시문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특성을 비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제와 이 주제에 대한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그 핵심들의 논리적인 관계, 비교라든가 공통점, 차이점, 인과관계, 요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인 뼈대에서 읽어내려가는 힘이 훨씬 중요하지, 한 문장 한 문장의 지식이라든가, 뜻풀이라든가, 그런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혼자 읽어가야 되는 수능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일이 받아적고 암기한 내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능 날 혼자 읽을 수 없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는 바로 모든 과목이 읽기로 돼 있단 말이죠. 단적으로 우리 문학 보기 선택지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화법 작문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문법 보기 지문 비문학이잖아요. 과탐 보기 비문학이잖아요. 사탐 보기 비문학. 영어 더 완벽한 비문학 지문이죠. 다 글쓰기의 구조,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단락과 단락의 관계성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자, 제 강의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올해 인문학 지문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었어야 이걸 쉽게 풀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주 목적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한다면 저의 이 논리, 저의 논리 강의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자, 첫 문장을 봤으면 첫 문장에서 첫 문장 범주에서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빠르다라는 속도의 범주가 오면 이때는 얼마나 빠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어떻게 해서 빠르게 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뒷문장은 아무거나 못 온다는 거죠. 자, 사고를 확장해서. 그러면 첫 단락을 딱 봤을 때, 첫 단락은 다음 단락들을 범주를 결정하겠죠. 그러면 첫 단락에서 경제에서 앞으로 환율과 금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면,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오로지 환율과 금리. 환율이 올랐네? 그럼 금리가 내렸는가? 환율이 뭔데요? 몰라. X. 금리가 뭔데요? 몰라. Y. 중요한 건이 둘의
관계를 논한다고 했지 환율과 금리의 뜻을 얘기한다고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단락에서 범주를 잡으면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문지문 사고확장 두 개의 제시문이잖아요. 가와 나. 그러면 가를 딱 왔으면 가의 이 덩어리 내용과 나의 이 덩어리 내용은 역시 같은 동일한 맥락 속에 움직인단 말이죠. 올해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에서는 뭡니까? 이 도라는 것, 노자의 도에 대해서 법가인 한비자는 어떻게 노자의 도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는지. 여기는 똑같이, 그럼 도라는 것을 이제 법가가 아닌 유가들이 어떻게, 유가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 왕한석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큰 틀에서는 논리란 두 개의 덩어리가 있다면 두 문장, 두 단락, 두 제시문이 있다면 그들에게서의 동일한 범주를 갖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범주 속에서 움직이고 그들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은 건 도를 수용하는 방식인데 다시 또 유가들을 보면 유가 안에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세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세 명은 똑같이 유가들이고 도를 수용하는 입장인데 각각 뭐가 다르지? 공통 범주는 이건데 뭐가 다르지? 전체와 전체 법과 도가는 도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데 또 뭐가 다르지? 이런 관계를 읽어내는 게 논리고 입문지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체능 수업 들은 친구들은 1년 내내 이런 것만 연습하거든요. 논리 관계. 도가의 뜻풀이, 법가의 뜻풀이, 도나 법과 육아의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식들을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뜻풀이하고 지식을 알게 되면 문제 푸는데 더 지장이 있죠. 그래서 혼자 읽어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여기에 글을 출제하는 사람도 한편의 글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바로바로 첫 문장 보면 첫 단락 보면 알고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럼 어떻게 문제 될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이 논리라면 시리즈 독해에서는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왜? 제시문만 제대로 논리적으로 읽으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공부하죠. 지문은 대충 읽고 문제 세매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학에서 논리라면 시리즈에서는 반대로 작품보다는 보기 선택지에 치중을 했잖아요. 반대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가나지문은 중심화제가 그리고 글쓰기 구조가 같다는 거야. 됐죠? 아까 한비자가 법과 사상 애들이 어떻게 노자를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노자와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똑같이 유가 애들이 도가를 받아들였는데 공통점은 뭐고 노자 사상, 도의 사상과 차이점은 뭔지 구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글쓰기의 구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자, 글 쓰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논리라는 걸 아는 사람. 가지문과 나지문의 공통된 똥전의 서술 방식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나지문을 독해할 때는 가지문과 상대적으로 같은 게 이 법과 한비자와 왕한석이 다른 게 뭘까라는 식으로 상대와 차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가지문 독해가 끝났으면 바로 가지문 관련된 문제를 풀러 가는 것이고 이거는 인문결합형을 읽는 아주 쉬운 거고 이 중에서도 상대어 차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런 건 제가 만든 말들이거든요. 상대어 이런 거 뭐냐면 주간이 나오면 객간, 안이 나오면 바깥, 갔다가 나오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훈련. 그래서 체누 수업과 함께 한다면 눈의 이런 논리 연습을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잘 보고 첫 단락 잘 보고 예측되면서 핵심을 첫 문장을 보고 의문사를 던지고 그 다음 뭐가 나오겠네? 그 의문사를 찾아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게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기까지에서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얘 여기에 뭐를 담았는데 중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 그럼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뭔데 뭘 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보면 한미자의 사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국을 꾀한 한미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이 서론으로서 조금 아쉬운 게 요겁니다. 한비자의 해로와 유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원래 본론의 글에서는 한비자의 해로에서는 어떻게 노자에 대한 해석을 했는지, 유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퉁 쳐서 한비자라는 이 책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 게 조금 논리상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단락을 딱 봤을 때 본론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노자에 대해서 한비자가 해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야, 노자, 이건 책이에요, 책.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한비자가 해석하다라는 단어 앞으로 어떻게 해석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뭐라고 해석한 거야? 어떻게 해석한 거야? 근데 그 해석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엄격한 법치. 그래서 자신의 법가의 사상을 뒷받침했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자를 해석을 하고 이것이 자신의 법가 사상의 뒷받침이 되게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첫 단락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 앞으로. 그러면 노자가 뭔지 나오겠네? What? 그리고 노자를 해석하겠네? 근데 그 노자 해석이 오로지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겠네? 자신의 법가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겠네? 엄격한 법치. 법관은 혼란을 맞아 엄격한 법치,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자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자, 법치. 즉, 부국강병을 꾀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네? 라고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이. 그럼 읽을 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노자라는 책에서, 이제 노자가 뭔지 말하는 거죠. 노자라는 책에서 돈은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일단은, 아, 그럼 앞으로 노자에서도 노자의 도를 해석을 하겠네. 근데 노자의 돈은, 노자에서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야. 이거를, 이 도를 한비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와야 되겠죠?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부국강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연결되는가? 이게 본질이죠.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와 이와 다르지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됐네. 아,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똑같다는 거죠. 야, 그러면 노자의 도랑 한비자가 해석한 도는 일단은 같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노자의 도와, 아, 봤을 때 한비자의 도가 같게 해석했구나. 그러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난다. 됐네요. 지금 노자의 도는 주로 자연인데, 한비자는 인간 사회. 인간 사회 일은 그 도에 따라서 제대로 행해졌는가 행해지지 않았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잘 봤더니 이건 만물의 생성 근원이 도다. 근데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주로 만물 생성 원리로 자연과 인간 모두 도의 영향을 받으니, 특히 인간 사회, 특히 이 사회, 부국강병을 꾀하려는 이 사회. 그러면 당연히 부국강변, 혼란기, 엄격한 법치도 뭐와 관련돼 있다? 도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계속. 아, 한비자는 지금 부국강변이라는 건 사회를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자의 도를 끌고 왔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인간사회 1은, 인간사회 부국강변이죠. 1은 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한 도의 항상성.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걸 둬야 되는 거야. 아, 도가 만물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데 이렇게 동일하다고 말한 이유가, 요 만물의 본질,
사에도 도를 적용. 그래서 사에도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노자의 도 중에서 계속 도야 항상성.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대해서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차이점이 딱 눈에 들어요. 확 들어야 되는 거야. 노자의 도에서 말하는 것은 도가 모습과 이치가 언제나 일정. 이거를 한비자는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런 거 읽어내면 좋은데 모두 상관없어요. 이때 천지 역시 뭡니까? 사회가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차이구나. 여기는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모습이나 이치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얘는 고정. 아니다. 차이점이네. 얘네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고정이 아니라 변화. 그러면 읽으면서도 뜻풀이가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도의 항상성이라는 범주에서는, 만물이 본질이라는 범주에서는 같게 해서, 도의 항상성이라는 범주에서는 얘는 일정 고정, 한비자는 변화네. 요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범주에서는 같고 어떤 범주에서는 다른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근거화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럼 연결하는 건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그게 만물의 본질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는 도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 가변적이죠.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돼서는 안 된다.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얘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강조한 이유가 통치술. 법으로 통치하는데 이 법으로 통치하는 것도 통치술도 변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적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다시 또 도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이죠. 그러면 도의 세 번째 특징 이걸 정리하면서 최인우 수업은 꼭 정리하면서 요약 정리하라고 해서 비교가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지금 노자와 한비자의 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눈에 들어와야 되지만 각각의 주장별로 차이가 눈에 또 들어와야 돼요. 이걸 각각 뜻풀이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다시 또 도에 관한 건데 이 도를 개별, 상대, 이런 게 상대예요. 개별, 모든 만물의 개별적인 것들을 통합한 게 도다. 이렇게. 보고, 노자의 도에서 시비 판단에 근거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개별적인 것들을 통합한 게 도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개별적인 법칙들이 통합됐을 때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에 시비 판단을 하는 시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도라는 건 통합이라고 해서 범위가 크잖아. 전체잖아, 전체. 큰 범위가 그러면 개별적인 것에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통합과 개별 이렇게.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으로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또, 네 번째, 이 인간의 욕망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은 동의한단 말이야. 이건 같다야, 같다. 이건 같다.
노자에서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서 이 욕망을 제어하기 필요한 게 법과. 이제 나온 거야. 이거는 다시 공통점. 그런데 욕망을 제거하자라는 것은 노자. 이건 노자고, 욕망은 필연적이다. 제거할 필요가 없다. 필연적이다. 이건 합리자. 근데 욕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혼란이 생기니까 그 혼란을 잡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과 이렇게 법으로 연결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글이 짧지만 한 지문 안에 네 개의 범주, 네 개의 범주에서 노자와 한비자가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뜻풀이 찾아서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는 읽지 않고 일단 가만 읽어서 나도 똑같거든요. 나는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보세요. 유학자들은 도를 딱 보는 순간, 아, 도가 똑같네. 그러면, 아, 이 가나의 구조가, 아까 좀 전에 채노가 말한 것처럼, 가나의 동일한 구조가, 노자의 도를 놓고, 앞에서는 법과, 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자, 유학자들이네. 유학자들이 바라보는 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요거 알아두세요.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의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노자의 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현상 세계에 넘어 있는 도고 현실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이제 유학자들이 보는 도라는 건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다. 그럼 이 차이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 현상 세계 넘어라는 건 인간의 삶 너머의 얘기다. 이제 차이점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뭐였는데? 법가의 들이 도가의 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었는데, 이건 아예 시작 자체가 뭐다? 노자의 도는 현상 세계 너머, 인간의 삶 너머 있는 거로 바라보고, 유가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의 길이라고 본 거네. 그럼 아예 차이점부터 차이를 전제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초점은 다음 나글은 어떻게 유학자들이 노자의 도와 다르게 보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용어만 볼게요.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 이런 거 나오면, 아, 초기 나오면, 중기 나오면, 후기 나오면, 아, 이거 시대 순으로 비교하겠네. 그러면 이 인간의 삶의 길에 있는 송나라 초기는 이 노자의 도와 어떤 차이를 드러냈는데, 만약에 송나라 후기라고 나온다. 그러면 후기는 또 얘하고 노자의 도하고 어떤 차이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이들의 차이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 뚝 했다. 그러면 막 송나라 이후, 송나라 초기, 그러면 송나라 이후에 일어나서 도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됐을 때 이후 유학자들은 도를 어떻게 이렇게 읽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제시문 안에는 이렇게 송나라 초기, 송나라 이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명나라 이런 식으로 각각이 어떻게 이 노자의 도화의 차이점을 드러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럼 요세 개의 차이점을 읽어내야 되고 얘네랑 또 한비자의 차이점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의 뜻풀에 매달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 저렇게 읽어가는 거구나. 지금 나지문 못 읽어줬지만, 전체 어떻게 읽어가는 맥락을 이해하겠죠.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 그리고 공통 차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 꼭 정리해야 됩니다. 수능 날도 꼭 정리. 평상시 엄청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인문학 지문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